다섯 번째 미션은 도미노 지옥입니다. 나와 하기 싫으면 나와. 돈으로 못 들면 머리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하기 싫으면 나와 하기 싫어? 아, 욕 한번 하고 집에 갈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버티면 나가서 바로 먹을 것 같은데? 우리 안 될 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무언가에 하나 집중을 해야 되면 크게 금주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한 시간 3시간 동안 앞에 있는 도미노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도미노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도미노 지옥 지금부터 3시간 카운트 시작합니다. 밖에 없는데 여기 한 개 들고. 아, 또 뭐 이러고 있는 거? 굉장히 느린 편이거든요. 제일 하기 싫었던 건데 왜 하필 걸렸나. 아, 오늘 갈 운명이구나. 딱 그 생각했어요. 사실 해본 게 기억도 안 나가지고 너무 어릴 때라. 근데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예. 도미노를 해본 취미로 하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홍석 씨는 평소에 도미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입니다. 아,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예, 지금 가장 빨라요. 이거 뭐 만들 것 같아? 예? 겁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겁을 먹으면 안 된다? 혹시 지금 이만큼 세우셨는데 세우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소주병 세듯이. 아, 소주병을 세듯이? 야, 또 숨을 죽이는구만이야. 평생 살면서 먹은 소주병을 지금 세듯이. 예, 예. 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라. 이런 다짐을 하면서 도미노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미노에만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아니요. 아, 지루하시다고요? 아니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스타 데이트!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용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윤성 씨. 평소에 트로트를 되게 좋아하신다고요? 예. 트로트.
가수 중에 어떤 분을 좀 제일 좋아합니까? 태진아. 자, 누구요? 태진아 씨. 아, 박군 씨요? 박군이요? 예, 박군 씨 좋아하신다고요? 아, 들어본 것 같아. 아, 예. 박군, 아, 박군 씨 좋아하세요? 예, 예. 엄청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통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군님.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노래 정말 잘 듣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박군 씨? 예. 아, 여기서는 그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여기가 지금 그 알코올 지옥이라고 금주하는 방송이거든요. 예. 아, 저는 진짜 몰라가지고. 예.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오! 고맙습니다. 예. 씨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한 잔에 한 잔에를 듣자마자 제가 초반에 한두 번 쓰러뜨렸거든요. 자, 스타데이트 또 한 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자 아량 씨가 네. 신청을 해 주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원래 갑자기 신청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태원 씨로 바뀌었는데. 태원 씨로 바뀌었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어, 죄송합니다. 아량 씨,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네. 예. 옆을 보시면 아이스박스가 있습니다. 설마 술? 시원한 캔맥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씩 보세요. 와, 이거 얼음입니다, 얼음. 와, 얼음이에요, 얼음. 이거 보세요, 이거. 예. 이야, 이 소리 보세요, 소리. 이야. 아, 표정은 숨길 수가 없네요, 그죠? 예.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힘든데 자꾸 옆에서. 맥주 먹으면 안 되는 거 하면서 자꾸 맥주 건네니까. 우리 참가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생의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견뎌내고 감당하는 능력들이 약하다 보니까 이걸 좀 술로 해결하려는 면들도 좀 있어 보여요. 네. 맥주 캔을 땄잖아요. 그 향이 이렇게 뗐는데도 여기까지 향이 나더라고. 예. 그 전에는 뭐 맥주 향은 뭐 그렇게 진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는데, 아, 근데 정말 시원해는 보이더라고요. 예. 똥, 떠동, 똥, 똥. 자, 지금부터 갈증을 시원하게 날려줄 찾아라 마시는 TV가 이어집니다. 자, 영상. 이겁니다, 이거. 근데 맥주잔도 맛있게 생겼다. 이야, 맛있겠다. 아. 자, 화면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 화면 한 번씩. 어휴. 이
이지혜 참가자님 몇 점 한번 보세요. 마시는 거. 예. 이야. 아, 여러분 한 번씩 보세요. 배 터지겠는데? 잘 마시네, 저 사람. 어휴. 아이스박스에 술 담아놨습니다. 이건 거의 그 고문 수준, 아, 그, 뭐, 술을 놓고 먹지 말라. 뭐 이런 건 뭐, 괜찮아요. 뭐, 그건 고문이, 고문은 아니잖아요. 그냥. 인권침해에다가 이제 고문. 고문이죠. 사람 고문하는 거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 방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민 TV 방송 중단합니다. 다행이었어요. 빨리 빨리 하겠다 저거. 네. 그래서 아, 이거 멘탈만 잡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진짜 짜증났죠 그때. 도대체 어디까지 계획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무한 시지 하고. MBC FM 4U 우리의 소리가 방송됩니다. 자,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시라는 의미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아니 뭐야 진짜 영상으로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 상놀이 하신 분들이 오니까 아 막 집중해야 되는데 막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좀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집 같아갖고. 풍요패랑 맞먹는 것 같아요. 아, 징을 맡고 있는 거는 넷째. 꽹가리는 둘째. 엄마! 풍물 놀이든 뭐든 우리 집 환경이 너무 비슷해요. 막. 그래서 오늘 시끄러운 게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남은 시간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꼴찌는 안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죠. 일단은 세우자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집중해서 빨리 해야지.
예, 돈으로 그냥 무조건 적금만 되면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최고 어려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에 제일 적합하게 빨리 나을 수 있을까? 그걸 하다 보니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쌌더라고요.